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시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입니다. 지금 의정협의체에서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남 출신 국회의원 10명이 연명해서 이번에 의사 정원 확대를 논의하면서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정원 확대와 더불어서 이전 정부에서 약속을 했고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에 반드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같이 돼야 된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성명은 우리 전남 10명 의원들이 모두 연명했고 오늘 이 자리에는 4분 의원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옆에 고흥의 김승남 우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목포의 김원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순천의 소병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저부터 네 분이 차례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고 상급 종합대학병원을 설립하라. 안녕하십니까. 전남 국회의원 전원의 연명으로 정부의 전남 의대 신설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적절한 의료진료를 제때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역, 특히 전남의 의료 격차는 나날이 늘어만 가면서 전남 도민들은 건강할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의료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전남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 지역은 17곳으로 전국 최다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 외상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고 전남 도내 유인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의사가 없어 응급상황 시 닥터 헬기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닥터 헬기를 타는 도민은 한 해 최대 1,700여 명에 달합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화학단지, 철강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이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남 도민 70여만 명이 타 시도 병원에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도 연간 1조 5천억에 달합니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4%를 차지합니다. 전국 평균 17.8%에 비해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은 실정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고 제대로 된 상급 종합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전남은 필수 응급 및 중증 의료 분야 의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급실에 가도 의사가 부족해 진료할 수 없습니다. 홀로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는 진료 대신 병원을 수배해야 하는 게 지역 의료의 현실입니다. 전남 도민들은 의사가 없어 생사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전남 도민들은 전남 의과대학 신설, 상급 종합대학병원 설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할 권리마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천 명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남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200만 전남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남 의과대학과 함께 상급 종합대학병원을 설립해 전남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취약지 전라남도에 의대가 신설되고 상급 종합대학병원이 설립되는 것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논의하기로 한 구사 의정협의체 진행의 전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가 달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전남의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전남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200만 전남 도민의 30년 염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의료 공백 지역을 방치한 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입니다. 아프면 치료할 곳이 없는 전남 도민들은 아이들을 안고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달려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지역 공동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인력 확충과 상급 종합대학병원 설립 없이는 지역균형 발전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전남 도민들만 소외되어야 합니까? 왜 전남도에만 의대가 없는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외치던 지역균형 발전은 말뿐이었습니까?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남 도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정부의 전국 유일의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 우리 전라남도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의료취약지 전라남도에 제대로 된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해 주십시오. 의대와 상급종합대학병원 신설 없는 증원만으로는 지역의료 붕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남의대와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으로 전남도민의 의료복지권, 건강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는 점을 200만 전남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성명서는 우리 전남의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승남, 김원희, 김혜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계호, 주철현 의원님 전남의 10명 국회의원 모두 연명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